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한일 현대시멘트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시멘트 생산 공정관리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3월 5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경기도 이천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태훈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이태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KR 산업으로 본사 소재지는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R산업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의 토목, 건설, 유지 보수 및 휴게소 운영 등을 고속도로 전반적인 부분을 맡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이번에 KR산업에서 주차 단속원 및 안전순찰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도시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방지 업무, 사고 차량 처리 업무, 안전시설물 점검 등입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나 차량을 운행하며 순찰하기에 운전면허증 1종 부품 소지자가 필수이며 운전능력 숙달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3주 2급의 근무로 이틀 주간, 이틀 야간, 이틀 휴무로 돌아가며 주간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근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간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 마감은 4월 2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보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KR산업에서 주차 단속원 및 안전순찰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소지하면 위반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발렉스 서비스 채용 소식입니다.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위치하며 시설관리, 보안 및 방제, 미화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에 경호 보안 종사원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천 SK하이닉스 내에서 근무하며 담당 업무는 SK하이닉스 출입자 관리, 보안 검색, 보안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자격 면허는 무관하고 학력은 9졸 이상, 4졸 이하입니다. 근무 형태는 4주 3교대이며 6일 근무, 2일 휴무로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씩 3팀이 근무를 돌아가며 시간 협의는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3,350만 원 이상이며 기타 복리 후생으로는 우수사원 해외연수, 사내병원 물리치료, 약국 부조 이용,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 그리고 호텔 할인, 사내 대출 제도, 셔틀버스 운행, 기숙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3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천 고용센터 취업지원팀에서 채용 대행을 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 전화 031-644-3805 혹은 380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발렉스 서비스에서 경호보안 종사원 2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태훈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욱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지역의 구인기업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화산철인데요. 주식회사 성화산철은 전기변환장치 부품, 제조, 도소매 등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성화산철에서는 현재 금속 절곡기 조작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PLC 및 PC 타입 조작, 도면 이해 및 입력, V커팅 및 펀칭 작업, 적층 및 밴딩 포장, 조립 및 기타 가공 업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급은 300만 원 이상, 상여금 별도 지급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지원, 기숙사 제공, 중식비 지급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9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성화전철에서 금속 절곡기 조작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경남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창 창호 시스템인데요. 주식회사 삼창 창호 시스템은 플라스틱 샷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제조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삼창 창호 시스템에서는 현재 제조 단순 종사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PVC 샷시 생산 업무로 제작, 조립 및 가공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산업기능 요원, 우충역 대상자 등 병력 특례 대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연봉은 2,650만 원 이상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와 시가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1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삼창 창호 시스템에서 제조 단순 조작원 3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병역 특례 대상자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욱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전북 지역입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종광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업체는 TOKM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 산단에 있으며 세라믹, 수지 도료, 도장, 방수, 방식재 제조 기업입니다. 이번에 도로 연구, 개발, 품질관리 한 명을 모집하는데요. 화학, 화학공학, 재료 전공자 우대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4월 21일까지 워크넷 채용 공고를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티오캠 주식회사에서 도료 연구, 개발, 품질 관리 한 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는 성원산업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으며 효성 첨단 소재 주식회사 전주공장 내 협력사입니다. 탄소 섬유, 물류, 선별, 포장, 출하 등 관리 및 단순직 2명을 모집합니다. 하는 일은 탄소 섬유, 선별, 포장, 출하 등 업무이고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일종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단순 생산직은 2조 2그레이고 물류관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오후 5시부터 저녁 23시까지입니다. 월급은 특근에 따라 월 250만원에서 350만원이고 입사 후 3개월부터 장려금 200% 적용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3월 5일까지 워크넷 채용 공고를 확인 후 자사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산업에서 물류관리 단순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종광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로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로트 톡톡. 오늘은 내일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벌써. 네, 내일이면 3월 1일인데요. 예. 독립선언서 발표한 날이기도 하고 국정일이기도 하고 3.1절을 맞이해서 좀 각오 한마디 해주실까요? 3.1절이 우리 네. 취준생들한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취준생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인 네.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원고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길래 네. 제가 취준생 독립선언문 이거 하나 외워라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더 이상 취준생이 아닌 독립한 네. 직업인 그리고 자주적인 사회인임을 선언하노라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독립운동 한 듯이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 방송이 계속되는 것, 이 방송을 계속 하반기에도 보는 거 원치 않거든요. 네. 예, 상반기에 보실 분만 보시고 네, 하반기에는 오나가요, 또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분들을 보셔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취업 다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요 2023년 이 전반적인 경제 또 산업 기업 비즈니스 전망과 채용 전망을 시작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 소재 부품 식음료 유통 산업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이번 주제는 좀 어떤 산업군을 살펴볼까요, 쌤? 최근에 대규모 채용 공고가 날 것이다라고 네. 예고가 된 데가 있어요. 네. 3월 2일부터 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취업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오.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네. 직원을 대규모로 뽑겠다라고 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400명, 내년에 300명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작년이 아니라 2021년도에 기아에서 100명 생산직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5만 명이 지원했어요. 예, 500대 1 경쟁률. 오. 그만큼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채용 공고인데요. 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로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때 발맞춰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네. 자동차 부품 업체 여기에 대한 산업 비즈니스 전망 이슈들 그리고 취준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정말 채용이 열렸으면 정말 많이 지원을 하겠어요. 예. 관심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쌤? 일단 ABCD 등급으로 나눠보자면 네. B+ 등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일단 재고 수준이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팔릴 만큼 많이 팔려나간 상태이고 네. 여기다 플러스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네. 그 제 지인만 해도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신청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만큼 생산을 빨리 해야 된다. 생산 회복 속도를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업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증대하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어쨌든 생산에 대한 수요는 많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 네. 그리고 글로벌 생산량 조사된 것을 보니까 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표에 함께 나오는데요. 네. 생산량이 약 6%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8,600만 대 생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2020년, 21년, 22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된 그 수치입니다. 네, 이런 비즈니스 전망을 B+로 그래도 주셨어요. 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거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봅시다. 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두 가지로 함께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네. 주문은 많고 우리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충분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공급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고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완성차 공급이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사지 네.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주로 대부분 해외 공장을 풀 가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가동률이 크게 상승될 곳은 대표적인 것이 미국 그리고 인도 이런 곳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늘리고 싶지만 지금 국제 정세 때문에 러시아나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튀르키예나 여기는 생산량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인 세 번째를 보면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우리하고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등 경쟁 업체의 공급 부진 이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가격에 우리가 해외에 팔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괜찮죠. 경쟁력이 생기죠. 이것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고요. 이제 부정적인 영향,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물가하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차량 구매 비용이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제정세가 불안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도 있고 각 나라별로 굉장히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불안한 것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 그만큼 주요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전지 다룰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IRA, 미국의 IRA 때문에 우리 자동차 시장은 사실 큰 타격을 받을 그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일단 판매라는 관점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내수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약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사람을 대규모로 10년 만에 다시 뽑는다는 것은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플러스 어떤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출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는데 수익성은 살짝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즘에 많이 팔리는 차들이 주로 친환경 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차들은 보통 원가가 높아요. 여기 들어가는 부품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수익성은 좀 악화될 것이다.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쟁도 매우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좀 아주 밝지만은 않다라고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 영향과 부정 영향을 좀 종합해서 B+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관련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업체들의 상황과 추진 전략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대표적인 업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 현대모비스, HL, 만도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동차 완성차가 있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든 아니면 부품 업체든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공급도 그것에 맞춰서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 효과 이것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좀 각각의 기업별로 나눠서 보면 일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요 올해 목표치 발표한 거 보니까 놀라웠어요. 지금 IRA 때문에 지금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표치를 올해 북미 시장 판매 목표를 104만 대로 목표치를 세웠고요. 이거는 역대 최대치예요. 그런데 그동안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IRA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역대 최대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9.6% 상승한 그런 수치예요. 그만큼 우리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감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객기? 추진하는 사람들 추진하는 사람들을 얼만큼 이것도 압박이 있을까라는 저는 기업에서 걱정. 일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목표치 채웠으면은 직원들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목표치를 이렇게 세웠고요. IRA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치를 세운 이유는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요. 신차 출시 그리고 여기 그 작년 4분기에 그랜저 FMC 출시 이것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차 출시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SUV하고 제네시스하고 전기차 이
주로 고수익 차종 있죠. 네. 여기가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리스 판매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개인으로 파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리스 시장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 전년 대비 큰 목표 성장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목표치로만 보면 우리 바깥에서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목표치로만 보면 내수가 13.4% 성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25.5%, 인도 시장은 7.2%, 유럽 시장은 4% 성장,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 중에서 여기가 네. 이 현대자동차가 보증 제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여기가 네. 거의 10만 마일 엔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다른 데는 4만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10만 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은 산업 평균, 그 신차 출시 가격 대비를 보면은요. 다른 평균 대비, 산업 평균 대비 17% 정도 저렴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런 그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미국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해드리는 얘기는 아 그렇구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네. 지원한다면 마케팅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산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네. 아시죠? 자 이제 기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기아 지원하면서 기아차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차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기아는 그냥 기아라고 불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라고 네.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아에서는 내수에서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한 대응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사 중, 이거 현대자동차하고 똑같아요. 그 보증 제도가 가장 막강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그리고 산업 평균 대비 가격도요.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좋아요. 네. 여기는 평균 대비 23% 저렴해요. 매우 저렴하죠. 성능은 좋은데 네.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9년도에 인도에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 30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도에서 3교대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하면서 차코치가 생각이 나네요. 차코치가 예, 현대차에서 인도에서 좀 근무를 네. 했었죠. 예. 자, 그럼 이제 완성차를 넘어서 부품 업체로 넘어가 봅시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운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예, 운송 비용. 근데 운임이 하락되고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신차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완성차의 신차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차가 많이 팔려야지 우리 부품도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면 AS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AS 수요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응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판매 증가 이것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부품 쪽에서도 기존의 엔진 뭐 기존의 부품들이 아니라 전동화 부품, 전기차에 대한 전동화 부품 수익선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세안, 인도 시장 물량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고부가 제품, IDB라든가 ADAS 이런 유의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품에 대한 납품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 만도, 예전에 만도라고만 불렸었는데 이제는 한라그룹, HL 만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식 부품 비중이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크게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사, 여기는 현대 모비스하고 달리 네. HL 만도는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는 활로가 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 OEM이 12%, 북미 BEV가 14% 정도가 될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 시장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고부가 제품 IDB라든가 ADAS 이런 납품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한 것 중에 BEV가 궁금한데요. 그게 예. 뭔가요? 이거 전기차와 관련된 네.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자동차 업계에 네.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BEV라는 것은 Battery Electric Vehicle, 순수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터로만 가는 전기차. 그래서 이거는 충전소. 에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PHEV라는 게 있어요. 네. P라는 것은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하이클. 네. 여기는 전기 모터하고 가솔린 엔진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HEV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하이클인데요. 이건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이거는 PHEV하고 똑같아요. 전기 모터로도 가고 가솔린 엔진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PHEV는 주유도 하고 충전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기름도 먹고요, 전기도 먹어요. 근데 HEV는 주유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된다면 ADAS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요? 네, ADAS라는 거. ADAS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자율 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주행 보조 기술이거든요. 보통 카메라나 어떤 그 어떤 센서, 요거 물체 감지 센서 요것이 조합이 돼서 많은 그 주행 보조 장치들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제동을 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속도로 가. 그런데 앞차하고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 그럼 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든가. 추돌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동으로 급제동을 시킨다든가. 차선 이탈이 되면 경고. 운전석을 막 흔들게 하거나 아니면 핸들을 흔들게 하거나 이렇게 가서 경고를 주면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거나 이런 식의 자율주행을 위한 반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보조장치들 이런 것들 ADAS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저는 화두만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동차 관련 업계 취준생들이 꼭 준비해야 될 사항 이거 말고 좀 더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잖아요. 왜 이거 계속 해왔겠습니까? 기업에 가면은요 자수소와 면접에서 분명히 이쪽 산업 전망 그리고 이 기업 특징 전략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어봐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기업 지원 동기라든가 향후 포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시 한번 10번, 20번을 다시 보시고요. 저는 화두를 던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자료 조사를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3C 전략 그리고 SWOT 분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수소와 면접에서 쓸 말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잘 정리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